올라 반갑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에 관심이 없고 또 업무라든지 학습 그리고 영상 시청 같은 용도로 그냥 그렇게만 PC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깔끔한 데스크 셋업을 원하신다면 한 번쯤 미니 PC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79만원대 미니 PC를 살펴볼 겁니다. 미니 PC가 뭐 작아봐야 얼마나 잘까 싶었는데 요 녀석이에요. 자, 하이엔드 좋아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미니 PC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미니 PC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그중 제가 살펴볼 제품은 에이수스 PN64 모델입니다. 자, 이 제품도 라인업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준비한 모델은 i5-13500H가 탑재된 베어본 제품이에요. 자, 그럼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면 PC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및 설명서, 퀵가이드 등 뭐 안내책자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 보시진 않겠죠. 저도 안 봅니다. 자, 그리고 제품 포장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박물관에 있어야 할 유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CD가 들어있어요. 어쩌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CD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만약 모르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댑터와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부속품들이 있는데 M.2 장착할 때 필요한 나사라든지 뭐 제품을 모니터에 부착할 때 사용하는 부품들입니다. 그리고 100x100 배사홀에 연결하는 브라켓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습니다. 무게도 네, 상당히 가볍습니다. 제품 무게가 실측 기준으로 693g으로 측정되는데요. 뭐 제가 얼마 전 리뷰했었던 헤드셋의 무게가 337g이었으니까 그냥 뭐 거의 헤드셋 두 개 무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PC. 네. PC치고는 굉장히 가볍죠. 자, 제품 전면으로 오디오 콤보 잭과 USB 3.2 젠2 타입 C 포트, 그리고 두 개의 USB 3.2 젠2 타입 A 포트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후면으로 두 개의 HDMI 2.0 포트와 한 개의 디스플레이 1.4 포트, 그리고 USB 3.2 젠2 타입 C 포트와 USB 3.2 젠2 타입 A 포트, 그리고 2.5GB의 램 포트, 그리고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 포함된 어댑터는 120W 출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제품 후면에 있는 USB 3.2 젠2 타입 C 포트를 통해서 외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모니터에서라든 뭐 이게 메가트급 PD 출력을 지원을 한다면 따로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세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스크에 올려놓고 사용해도 되지만 함께 동봉된 브라켓을 사용해서 모니터 후면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단 100x100 배사홀에 장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니터 스탠드가 배사홀을 가리는 방식이면 네, 이 브라켓을 설치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아담하고 가벼운 미니 PC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겠죠. 쓸만한가 어떤가. 자, 이 모델은 베어본 버전입니다. 인텔 i5-13500H가 탑재가 되었고 GPU는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스토리지는 빠져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OS도 빠져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고 OS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제품 하단에 있는 4개의 나사를 풀어주면 분리가 되는데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 메모리가 노트북용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메모리를 네, 따로 주문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DDR5 5600mAh 16GB 메모리 두 장을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삼성전자 PM9A1 2TB 모델을 장착을 했어요. 만약에 이 제품에 메모리 16GB, 스토리지 1TB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추가 비용이 한 15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32GB로, 그리고 스토리지를 1TB로 할 경우 한 21만원 정도, 그리고 저처럼 메모리 32GB에 스토리지 2TB로 세팅하시게 되면 한 35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M.2 가격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스토리지 용량을 선택을 하셔서 부품 구매하셔가지고 추가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모델의 사용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16GB 메모리에 스토리지 1TB로 세팅을 하셔도 뭐 무난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자, 제품의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3D 마크 테스트 결과는 뭐 크게 기대하긴 힘든데 타임스파이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 게임 쪽은 캐주얼 게임 정도는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롤은 충분히 돌아갈 거고, 그 다음 발로란트 같은 경우는 옵션 타입을 좀 네, 하게 되면 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C마크 10의 벤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게 조금 이상한데 테스트를 제가 몇 번을 돌려봐도 요렇게 오류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크리에이션 쪽이 테스트가 진행이 안 돼요. 업무용 혹은 그 다음에 학습용으로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컨텐츠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네, 상당히 좀 버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는 저렇게 나왔는데 조금 그래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FHD 그 해상도 소스를 가지고 하는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효과를 그렇게 많이 넣지 않는다면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권장하진 않고 어쨌든 얘는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프로그램을 구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웹서핑을 하다든지 그리고 뭐 영상 시청하는 어떤 그런 식의 정도에 특화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발열 부분과 팬솜 쪽도 살펴봤습니다. 팬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정숙합니다. 일단 좀 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제 팬이 돌아가는구나 팬솜이 들린다 라는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고요 팬이 좀 돌아가는구나 라는 수준으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냥 딱 팬 돌아가네 요 정도. 자, 그리고 제품의 발열은 열화상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착하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벤치 테스트를 한 20분 정도 구동한 상태인데 제품 표면에 열감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열 배출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고요 쿨링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리뷰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쵸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참고해 볼 제품이라는 거죠. 가격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어본 본체가 79만원이긴 한데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 추가 비용을 감안을 해보면 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뭐 90만원대에서 100만원대 사이에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PC 본체를 두고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노트북을 사용하기 힘든 어쨌든 이런 작은 사이즈의 PC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라면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이 작은 사이즈 이 사이즈에서 오는 어떤 편리함 뭐 그런 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작은 사이즈의 PC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PC를 영상에서 자주 다루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약간 하이엔드 주의? 약간 좀 고성능 주의인 분들이 좀 많은 그것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약간 좀 고성능 하이엔드 충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PC는 성능이 좋아야 된다. 성능만 좋다면 다른 불편함은 감수한다. 약간 이런 쪽이어가지고 미니 PC 쪽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좀 없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니 PC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고 뭐 그렇게 또 작은 제품들도 나오는데 어떤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뭐 겸사겸사 기회가 돼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사이즈는 작고 가볍고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 작은 사이즈에서 오는 컴팩트함은 상당히 좋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성능은 그만큼 이제 고성능 쪽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폼팩터가 이렇게 딱 잡혀 있으니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작은 것도 작은 건데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 약간 완제 PC, 완제용 PC니까 그런 거는 뭐 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건 또 요런 것도 필요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또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가격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조금 넣다 보면 그래요. 이게 가격이 경쟁력이 이렇게 쫙 좀 선택지도 많고 하니까 좀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얘는 뭐 그래요. 미니 PC라는 어떤 그 특수성 그거를 가지고 그게 필요한 분들 기준에서 놓고 좀 봐야 될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 보시고 여러분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제가 세 분 추첨해가지고요. 문화상품권 5만원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